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퀴즈를 풀어볼 텐데 앞으로 한 20개 정도의 퀴즈를 풀게 될 겁니다. 주제별로 20개 정도 주제의 퀴즈를 푸는데 여기 gcflearnfree.org 주소가 여기 보시면 gcflearnfree.org라고 하는 곳이 있죠.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여기 보면 튜토리얼에서 구글 시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푸느냐 하니까 요 8번부터입니다. 8번부터 해서 16번하고 이어지는 것까지 해서 대략 12개 정도 주제가 있습니다. 여기 주제들 각각의 이제 퀴즈들이 있어요. 그 퀴즈들을 같이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이번 앞으로 한 20개 정도의 에피소드입니다. 혹시 뭐 부연에서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퀴즈 전에 또 별도의 약간의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퀴즈를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.